그런데 다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 제주 지역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이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집계됐습니다. 빨간 살코기보다 흰 비계가 훨씬 더 많은 게 확연히 눈에 띄는데요. 일부를 확대해서 올린 것이라며 손님에게 다른 서비스를 권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제주도 자영업자 나락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꽈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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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. 그 LA 갈비랑 고추나베? 맞아 맞아. 이거 올려줬는데. 형님, 응? 뭐 고기밥 꽤만입니다 지금. 안 웃지 못다. 그만큼 고기가 많아 지금 보면. 이거는 뼈가 아니라 거의 녹용 수준이에요 지금. 녹용. 그 미큐강수 씨가 LA 갈비 뼈 크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매출이 폭삭 내려앉아 버려가지고. 아 이거 진짜인지 압니다. 농담이고요. 네. 지금은 저희가 5월 31일 기점으로 봉봉상에는 영업을 종료했습니다. 그러면 폐업을 한 거네. 네 맞아요. 폐업을 했어요. 아... 근데 그 전에 진짜 미키광수 채널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아... 네,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1,000명, 막 2,000명 이렇게 와야 되는데 좀 미비했구나. 한 분, 두 분이라도 네. 정성을 다해서 오셨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자영업의 현실 하면서 막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맛있는 집은 잘 되고 뭐 안 되는 집은 저렇게 되는데 저게 이제 뉴스 거리가 되구나 이 생각했는데 진짜 폐업을 한 거예요? 네 진짜 폐업을 했고 네.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전투잖아요 진짜 네. 뭐 총칼 안 보이는 전투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올 때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내려왔다면은 네. 생각해보면 정말 전쟁터에 혼자 그냥 꽃 달고 뛰어다닌 느낌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. 너무 여유롭게 살라고만 했구나.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벌리면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50으로만 나와도 네. 정말 여유 있게 살 수는 있죠. 제주도에서. 그럼 한 달에 1,500만 원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50% 정도 빠지고 네. 한번 700, 뭐 800 이렇게만 돼도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계속 그러다가 한 언제쯤 아 이게 조금 힘들다. 일본이 이제 일본 항공이 열리면서 네. 아무래도 엔화도 떨어져 있는 아. 상태에서 일본이 열리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일본 가지 그 돈이면 굳이 뭐 제주도로 가. 일본 가면 해외 느낌도 나는데. 그리고 또 제주도라는 게 네.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또 그만큼의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이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더 싸고 맛있고 서비스가 좋으면 제주도로 오지 그렇죠, 굳이 그렇죠.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일본을 많이 가신다고 해서 그분들은 뭐 탓할 수도 없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경기를 탓하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긴 해요. 오로지 저의 불찰이고 저의 미숙한 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 물가가 좀 비싸긴 하죠. 형이 봐도 많이 비싸요? 네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자재 기본 도매도 비싸요. 아무래도 다 육지에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도 좀 많이 바가지 요금이다 이런 것도 많던데 그런 것도 보면은 좀 케바케인 게 홍보를 많이 하는 곳 있잖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쉽게 뭐 네이버나 인스타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뜨고 가는 곳들은 아무래도 좀 관광객 물가가 있죠. 그런데는 또 그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지출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또 이제 도민들이 가는데 저랑도 가보셨잖아요. 네네. 그런데는 식당 가격대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서울에서 가는 사람이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거길 간단 말이죠. 그죠. 그러면 그 가게에서는 이 홍보비를 지불했으니까 그쵸, 그쵸. 그 음식에 그 홍보비를 뽑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갔는데 비싸니까 바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네.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가지일 수도 있죠.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본전을 뽑아야 그쵸,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. 아, 이 구조가 있었구나.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최근에 네네. 뭐 비계 논란 이런 것도 막 터졌잖아요. 네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는 업주의 대응이 조금
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. 어쨌든 본인들은 이게 뭐 우리가 나오는 고기다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거에 대한 빠른 대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는 이제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배째라는 거예요? 아니면? 저도 먹어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뭐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. 막 제주도 뭐 자영업자 지금 줄줄이 폐업한다 뭐 영상이 나오면 댓글에는 맛있는 데는 잘만 돼도 막 니들이 그만큼 맛이 없으니까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많거든요. 네,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. 또 한편으로는 마케팅에 큰 돈을 부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은 웨이팅이 계속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. 아, 마케팅을 네. 그만큼 돈을 부으면 네네네. 그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 맛집, 애월 맛집 이렇게 검색해서 오니까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인스타에 뭐 애월 맛집, 뭐 제주도 맛집 피드에 뜨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봐야 되겠네. 이거를 안 보고 수소문으로 찾아가야지 이분들도 마케팅 비용을 지급을 안 하고. 아, 그것도 어렵긴 한데 그죠? 아니 그러니까 타서 기사님한테 맛집 어디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봤어요. 예. 네,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지출 안 할까? 어차피 안 보니까. 근데 이제 이걸로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. 근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좀 가격대들이 있지 않을까. 이제 폐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네네. 하루에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? 뭐 잘 될 때는 4,50을 하는데 네.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있죠. 아 그럼 영원. 네네. 그러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손님이 아예 없고. 웃었어요?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어떤 상상을 많이 했어요? 주문 날 이제 바다 가서 수영하고 지인들도 뭐 저희 가족들도 뭐 가까운 사람들 제주도 오면은 와서 편하게 음식 내고 맛있게 먹고 막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었죠. 현실은 어때요?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. 손님 받을 준비하고 음식 재료 준비하고 다 있는데 발길이 아예 없을 때는 개그맨으로 따지면 아, 나 진짜 멘트도 많고 웃길 게 많은데 섭외가 안 들어와. 네.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형이 이제 주변 자영업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실은 어느 정도예요? 주변 친구들도 다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럼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 좀 낮추자. 지금 거품이 너무 많다. 오히려 그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 찬성할걸요? 근데 이게 어떻게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. 아, 다 개별이니까. 그쵸, 그쵸. 제주도 와가지고 뭐 올리잖아요. 그럼 제주도 안 가요? 요런 댓글이 100개 있으면 한 3, 4개는 항상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꽤 많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직원들 구하는 건 어때요? 저는 직원 없이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직원 사실 쓰는 것도 힘들죠.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나 여기는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. 아 맞네.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안 좋으면 숙식이나 자동차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. 아... 그래야지 직원이 구해져요. 그러니까 서울 생각했다가 네. 왔다가는 큰 코 다치네. 네. 서울은 워낙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는 그쵸, 이제 한 명 구하려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고 맞아요. 이 근처에 살던가 맞아요, 맞아요. 아니면 진짜 차랑 숙식이 돼야 되고 네. 이 위치가 장사하기 쉬운 위치는 아니에요. 공공상의 자체가 언제부터 이게 갑자기 비싸졌어요? 코로나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유는 뭐예요? 코로나 아 코로나 때 외국을 안 가고 다 제주도가 성수기였어요. 아 그러니까 눈이 이미 높아졌구나. 네. 좋은 차를 타면 그 밑에 등급으로 안 떨어진다는 것처럼 코로나 때 이 가격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밑으로는 이제 못 받겠다가 돼버린 거네. 이게 뭐 제가 대표해서 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. 아, 예전으로 다운 시킬 수는 없나요? 진짜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싸리 시에서 아예 시에서 지정을 해서 다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자영업자들이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움직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제주도란 곳은 정말 예쁘고 뭐 좋아요 진짜. 네, 저도 뭐 폐업을 했지만 계속 제주도에는 살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개개인의 욕심보다는 뭔가 정말 제주도를 더 알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제 먹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디 맛집 인스타 광고 많이 해서 가는 데를 저를 안 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형이 말하는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현지 맛집들만 가니까 조금 저렴하게 먹어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오신 분들은 현지인이랑 아는 사람도 없고 그쵸. 그러니까 다 이제 검색해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데는 다 비싸고 어떻게 보면
제주도가 나라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비계 사건 터지고 최근에 뭐 또 무슨 사건 터졌더라? 소고기에도 비계가 많았었나?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터지면 터질수록 손님들이 확확 준다는 게 느껴져요? 그렇죠, 느껴지죠. 왜냐면은 렌트카 입에 가는 길에 뭐 운전하다 보면 길에 렌트카 자체가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져요.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되네.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.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피곤하니까 아 그만해 이제 스타병이 걸린단 말이야. 박수는 아직 걸려본 적 없죠. 어설프게 뭐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스타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 외국에 안 가고 여기에 많이 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보고 느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? 갈 때 더 잘해주고 더 저렴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 안 가고 코로나 풀려도 다시 여기 오게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가지 욕은 막 씌워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. 그런 것 같아요.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현지인 맛집을 좀 많이 찾아가시면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그 딱 봐도 여기는 절대 SNS 광고 안 할 것 같다는 데가 있잖아요. 딱 봐도 있죠, 있죠. 그런 데를 가야 돼요 진짜. 아, 그래서 폐업하는 심정 네. 지금 어떻습니까? 제가 폐업의 수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마음가짐이 정말 그렇게 너가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냐라고 말한다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쉽지만 서울에 힘들게 막 바쁘게 살다가 제주도에 좀 여유있게 살고 싶어 해서 내려온 마음과 아니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제가 오프라인을 다시 한번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총칼을 들고 그 뭐 IS 아니에요? 탈레반인데 총칼을 들고 지금 이복장이면 아니, 죄송합니다. 네. 그 마음가짐만 네. 네. 후티 방군 지금 하마스예요 형님. 저 폐업했어요. 네. 보면 커피숍도 아 뭐 서울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 제주도 가서 커피숍이나 하지 해서 가면은 거기 근처에 커피숍만 한 15개가 메가커피 또 있지 백다방 있지 맞아요. 그러면 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. 아니면 싼 커피 먹으니까. 그죠. 저도 어떻게 보냐면 해변에 큰 커피 하나 사가지고 그냥 해변에 앉아서 먹지. 어딜 가든 다 이쁘니까. 아,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란 생각으로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앞으로 이제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? 서울로 다시 짐 싸서 올라가는 거예요? 아니요. 제주도에는 계속 지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의류업을 계속 했었거든요. 서울에 있을 때부터 계속하고 이제 공공상의 하면서도 조금씩 했었는데 또 온라인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옷 의류업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지내고 싶습니다. 요런 것들은 다 형 네네. 이 바지 하나 얼마예요? 뭐 3만 원대? 어? 나 이거 환불로 했는데도 2만 원 해외 배송. 중국 냄새가 많이 솔솔 납니다 지금. 해외 배송인데 2만 원대인데. 아니 해외 배송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네요. 가격을 낮춰요 형님. 아니 온라인몰은 싸게 저렴하다고 잘 되고 있는데. 15,000원으로 낮추세요. 15,000원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 마당에 저거 저기 루프탑 텐트에서 저기서 살아도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. 언제든지 들어오세요.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돼서 이거에 집중해서 또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주제가 무거웠는데 네 뭐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안녕하세요. 미키란 전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. 예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